네, 오는 6월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영화들이 월드컵 시즌을 피해가기 위해서 개봉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장가가 다음 달인 5월, 때 아닌 홍수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5월 이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또 다음 달에 극장에 또 열심히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5월에 개봉되는 영화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영화부터 보면 무려 8편의 영화가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정재영 씨 주연의 마이 캡틴 빈대출이 오는 20일에 개봉을 하고요. 뒤를 이어 27일에는 신현준, 김수미 씨 주연의 맨발의 기복이가 개봉합니다. 네, 맨발의 기복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어릴 때 열병을 앓아 8살 지능에 머문 40살의 아들과 어머니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신현준 씨뿐 아니라 김수미, 탁재훈 씨등 조연들의 연기도 기대되는 영화죠. 또 같은 날인 27일, 강혜정, 조승우 씨 커플이 찍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도마뱀과 귀신들이 너 친구냐? 황정민, 유승범 씨 주연의 사생결단도 개봉을 합니다. 네, 다음 달인 5월로 넘어가 볼까요? 5월 4일에는 차승원 주연의 국경의 남쪽이 개봉을 하고요. 25일에는 엄정화 씨 주연의 호러빛을 위하여와 또 박건영, 김효진 씨 주연의 생날 선생이 같은 날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 밖에 고두심, 엄태웅, 문소리, 공효진, 봉태규 씨가 엽기가족으로 등장하는 가족의 탄생과 또 이문식 씨가 주연을 맡은 공필두도 오는 5월에 개봉합니다. 네, 정말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요. 이 밖에 굵직한 외화들도 6월 월드컵 이전으로 개봉일을 앞당겼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3, 그리고 역시 다음 달 19일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다빈치 코드가 개봉을 하고요. 또 엑스맨 3도 다음 달 25일에 개봉을 합니다. 네, 이 영화들 몰아서 보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이 더 크고 또 특별한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드컵 때문인지 덕분인지 어쨌든 다음 달까지 극장가에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5월에 열심히 영화 보러 다니고 또 6월에 월드컵 시작하면 열심히 응원하러 다니고 정말 신나게 놀고 싶지만 하지만 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4월에 또 얄미운 5월이네요.